수동 기반 오토미션인데 특이해요. 피도 없고 파킹 레인지도 없고. 15년식 푸조 2008 시동이 불능돼서 강원도에서 견인돼서 입고가 되었어요. 원인은 차가 빌빌빌빌. 자, 이 푸조 2008이 시동이 지연돼가지고 한번 테스트하던 주중에 스타트를 돌리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요. 한번 해봐봐. 크랭킹. 지금 흡기 쪽으로 역류가 돼요, 연기가? 제가 봤을 때는 DPF가 심하게 막히지 않았나 싶은데 DPF가 심하게 막혀서 EGR을 타고 거꾸로 배기가스가 역류가 돼서 시동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DPF 쪽에 클램프를 풀러서 이걸 한번 가스만 좀 세게 만들어 놓으면 배기가스를 일부러 DPF를 거치지 않고 세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야, 클램프가 전혀 안 움직이나 이게? 이격이 쉽진 않을 거야. 약간만 벌어지기만 해도 배기가스는 새니까. 여기를 툭 쳐봐. 응. 오케이. 지금 한번 쇠를 쳐보면. 쳐봐봐, 한번. 여기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들러오고. 이게 지금 딱 붙어 있는데도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는 배압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DPF가 완전 꽉 막혔다고 하면. 아, 금방 떼보죠, 이왕이라 되면. DPF를? 네, 밑에. 근데 떼고 시동을 걸어봐야 돼. 시동 지연이 있는지. 떼면, 이거 때문이면 시동이 금방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게 DPF가 너무 막혀서 EGR로 거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DPF로 안 가고 EGR로 해서 EGR을 열고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배기가스가 흡기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전에 벤츠 한번 똑같은 증상이 있었거든. DPF 차가 떼볼게. 소가 한 내려볼래요? 차 뛰어서 DPF 떼게. 여긴 젖었어? 예. SCR? 저 위에서 타월로 내려가서 된다. DPF를 먼저 한번 탈거를 해서 시동성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DPF가 아무리 봐도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압은 확인했었나? 확인 못했어. 시동이 걸리야. 아, 그치. 시동이. 일단 DPF를 유림을 시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해놓고. 시동. 오케이. 오. 바로 걸리려고 그러는데? 뭐요? 예. 오, 결국 DPF 막힌 거네. 인젝터랑 같이. 인젝터랑 같이 해야겠어. 경운기 소리가 나는데? 예? 경운기 소리가 나. 경운기가 뭡니까? 딸딸이. 아, 왜 그래? 시동이 안 걸렸었는데 바로 걸리고 DPF가. DPF가 막혀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던 거예요. 이게 인젝터랑 DPF 상태 확인하고 DPF 깨진 게 없으면 클리닝만 하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DPF가 막히면 여기 배기가스가 EGR을 거꾸로 열어서 흡기로 타고 다시 이쪽으로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는 경우였고,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스타트 모터가 무겁게 돌고 엔진이 배압이 걸리니까 스타트 모터가 무겁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DPF가 완전히 꽉 막힌 상태고 열어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오우. 와, 이거 부을 때는 공장도 아니고 맨날 형이에요. 나는 처음에 추가로 DPF를 달았잖아.
이게 한번 터지면 이런 얘기가 난다니까. 겁나서, 와, 오우. 와. 인젝터 클리닝 작업을. 네, 차가 됐겠지만 DPF가 너무 많이 막혀서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상태로 들어왔었는데 DPF는 저희가 뚫고 시동은 정상적으로 걸렸으나 아이들이 좀 불안정하고 시운전을 나갔을 때 가속이 전혀 안 돼. 한 40km 이상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요 안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찍혀요? 빵! 혹시나 모두 기아가 손상됐나 싶어서 커버 열어서 확인했는데 뭐 특별하게 마모되고 이런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요 밸브가 이게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간 회전하면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네, 회전하는 내려가는데 여기 딱 보니까 요쪽에 보시면 헐 뭐야 접시 이거 밸브 접시가 로트, 로트랑 떨어진 거죠. 와, 씨. 현대기아차 있는 게 꽤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빵! 아니, 아니, 잠깐만, 흔들려 봐. 어. 아, 초점 잡기 힘들다. 아니, 뭐 있어? 네, 이 접시가 이. 땡글땡글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요게 야, 뭐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나, 이 정도 흡기 유량 관 정도에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놈이 원인이 돼서 DPF가 막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순서가 그치. 인젝터보다는 이제 요거 그치, 때문에 그치. 이제 공기량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치 매연이 나오고 그죠? 매연으로 DPF가 막히고 총매랑 네. 그렇지 않을까 뭐 달아보기 전까지 모르는데 어제 김대 뗀다 고생했으면 이 떼기가 진짜 상그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상그럽다 오랜만에 또 우리 집에서는 와이프도 자주 쓰는 말인데 신품 EGR을 교환하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봐야지 확인이 되는데 아마 장착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작업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따볼게요. 상태가 어떤지 눈으로 보이는데 카메라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조 차량은 DPF가 처음에 완전히 막혀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로 입고가 되었던 거고 예, 일단은 DPF를 청소를 해야 시동이 걸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DPF 세척을 하고 나서 시동을 걸었는데 출력 부족이 나왔어요. 아예 리프트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출력이 부족한 상태라 이제 점검을 하던 중 매연이 너무 시커먼 매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DPF가 막힌 거고 일단 시커먼 매연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기 쪽을 탈거해 보니까 이 EGR 밸브가 고장이 나 있어요. 여기 EGR 쪽을 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 EGR 밸브가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 안 궁금할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다 어셈블리 형태로 나와서 사실상 안에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로 영상에서 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일단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거. 빵! 여기 열어보면 요 밸브 자 이거 보이시죠 요거 요 EGR 밸브 요 밸브가 부러져 있어요. 이게 얘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막대기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고 EGR 밸브가 열렸다 낮췄다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로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경고등을 안 띄웠던 거는 여기를 보면 자 EGR 밸브는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서 움직여요. 이렇게 모터가 밸브가 여기 돌리면 회전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결국은 얘의 움직임은 여기서 감지를 해요. 여기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터의 움직임과 얘의 움직임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등을 유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야는 잘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전자적인 장치나 여기 센서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이 공기의 배기가스의 리턴을 좌지우지하는 이 밸브는 실제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떨어져서 이렇게 막혔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막아버리거나 해서 공기량 제어를 틀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흡입 공기량이 적어지고 연료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검은 매연이 나오고 불완전 연소로 인한 작업 환경이 안 좋아. 자, 계속 찍읍시다.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의 양이 증가하고 DPF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DPF가 막혔던 가장 큰 원인이 EGR 밸브의 이 밸브의 부러짐으로 DPF가 너무 심하게 막히니까 배기가 안 돼서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렸었던 거예요. 최초에 입고됐을 때는 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동을 먼저 걸어야 저희도 뭔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DPF 청소를 먼저 진행을 한 거죠.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점검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데, 사실상 정비인들이 이거를 작업 전에 미리 다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하기가 어렵죠. 자, 요렇게 움직이면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배기가스를 재순환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밸브인데, 얘가 이렇게 똑 부러져 버린 거죠. 이렇게. 자, 이상 푸조 2008의 시동불능 수리 영상이었어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희한한 고장들이 많어. 진단 힘들어. Why do they have a machine?